안녕하십니까. 곽쌤 곽동수입니다. 교무실입니다. 지난 주말 드디어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정됐던 수순이라 뭐 그저 그렇다라는 생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난 9월 구독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9월 사이에 늘어난 숫자만 해도 2만 3천 명입니다. 그리고 10월 현재 벌써 3천 명 이상이 구독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건 조국 수호와 촛불 문화제를 통해서 민심을 모으자라고 했었던 우리 진보 진영에서 저를 응원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요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출근해서 5만 200명이 된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 마음에 일단 기뻐서 영상부터 남깁니다.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더 큰 스피커로 키워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던 많은 구독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제게 알림이 잘 안 온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림이라는 게 원래 그 제대로 제때 와야 되는 게 알림인데 유튜브의 알림 시스템은 어딘지 조금 빈 구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알림이 잘 안 온다 한다면 한번 구독 해제하시고 브라우저 닫았다가 다시 열고 그 브라우저에서 선택하시게 되면 주요 알림만 받을 것인지 전체를 다 받을 것인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나타났다면 구독이 되는 걸 텐데요. 그냥 번거로우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10시 기본적으로 제가 생방송을 한다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지난번 생방 때 정말 장비가 너무 속을 썩여서 생방을 잠시 중단하겠다 했는데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여전히 촛불 문화제가 끝이 났지만 갈 길은 멉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했었던 김경록 PB의 인터뷰를 두고 그리고 또 하영 기자가 공개했던 한겨레를 두고 사람들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호기심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지난 두 달간 그 수많은 언론이 쏘아올렸던 기사들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조국 사태라고 얘기하는 조국 전쟁을 치르면서 온통 조국 조국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철옹성 같은 기반이 윤석열 그리고 별장 거기에 김학의 윤중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관심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KBS와 김경록 PB의 인터뷰로 있었던 언론과 검찰의 공고한 카르텔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는 게좀 번거롭긴 하지만 좋은 조짐이다. 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왔습니다만 요즘 같은 시기에 오로지 조국 한 명을 놓고 모든 문제의 근원인 듯 이야기하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정말 우리 쪽에서 기다리고 반가웠던 일입니다. 진위 여부 꼼꼼히 따져야죠. 먼지 털듯이, 이 잡듯이 정말 숨도 쉴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지난 두 달간 이건 살아있는 가족들이 아니라 살지 못하게 만들도록 노력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달라져야 됩니다. 최소한 시발점이 나왔다 볼수 있습니다. 정치 검찰이 달라지고 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야 될 텐데요. 문화재는 막을 내렸지만 정말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저는 늘 그랬듯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님께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자랑하는 게 있어요. 실시간 실방하게 되면 실방 참여자 숫자만큼 좋아요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굳이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늘 먼저 눌러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오늘 밤 10시 변함없이 그곳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곽쌤 곽동수였습니다. 5만 구독자 만들어주신 분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